86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종목은 현대로템이고요. 매수가가 28,500원에 비중 5%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 현대로템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26,450원으로 종가를 기록을 하면서 시청자님은 살짝 손실권에 있으십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작년 여름에 32,850원이 이제 고점이었고 그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는 모습이고 최근에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현대로템 요즘 방산주들이 좀 매물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현대로템 어떻게 볼까요? 일단 연기금이 원수죠. 그래요? 네. 어찌 보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제 뭐 몇몇 종목이 있는데 오늘 사실 제가 가져온 네. 종목이 약간 방산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방산의 이제 큰 범위로 보시게 되면 저번 주에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풍산도 지금 4% 이상 올랐는데 그쪽도 구리지만 탄환을 만들기 때문에 방산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상반기까지 워낙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긴 한데 문제는 이제 고점을 형성하게 되면 항상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매물이 연기금이 매도를 안 하면 괜찮은데 잠깐 네. 수급표를 먼저 보여드리면 네. 연기금이 한 달 전부터 매도를 저희가 이제 욕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하고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이상 때는 이 종목 자체가 좀 매도성이 있었던 겁니다. 대신에 하단 박스권은 이탈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찌 보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28,500원이니까 이 자리입니다. 근데 높은 건 아닌데 이제 등락권에서 딱 중간 위치 아닙니까? 보게 되면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대략적으로 24,500원에서 자리가 되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28,500원이 돌파하면 3만 원을 일단 제가 저항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예전 고점이 32,500원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저항을 받은 거고 작년에 그 자리 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돌파가 안 되고 나서 조정이라서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올해 1분기 때 개선이 많이 하게 되면 지금은 저평가는 아닌데 올해는 적정평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워낙 로템이 지금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28,500원 넘어가면 3만 원 그리고 32,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고가로 35,000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바로 못 드리고요. 왜냐하면 연기금 매도가 줄면은 급등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약간 박스권 형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가가 가운데 대신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32,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대신에 24,500원 이탈하면 조정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 잡아드렸으니까요. 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잘 매도 전략 세워보셔서 잘 매도하시면 좋겠습니다.